올여름 휴가 계획 짰는데요? 사실 지금이 한창 특가 상품들 많이 올라올 시기거든요. 올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. 북해도가 좋겠네요. 참고로 북해도, 즉 홋카이도 하면 많은 분들이 삿포로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삿포로시 옆에 오타루시가 있어요. 저희 공포부와 금해결을 노십니다. 작년 10월에는 오타루 시장님과 의회 관계자분들이 저희 공포구를 방문하신 적도 있었죠. 당시에 양 지자체 간 문화교류 차원에서 오타루시에서 저희 강서구를 방문하면서 저희 강서구도 올 7월에 오타루시를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 우와, 말로만 듣던 해외 출장! 세금으로 하는 해외여행! 네, 저는 아마 아직 공산이 큽니다. 이전에도 오타루시와 교류 협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당시 교류단 중에 홍보카에서 차출돼서 같이 간 적이 별로 없다더라고요. 하지만 내 돈 내 산으로 오타루 가서 저희 강서구 자매결연 도시 브이로그 한 편 찍어 오겠습니다. 네, 요새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브이로그 찍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? 전 강서구 출신답게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좀 알아봐야겠어요. 그럼 다들 올해도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. 안녕.